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정리 사회방학관 큰며느리입니다. 저희 시동생이 농사짓는 눈에 좀 나와봤어요. 이곳은 부지포죠. 저기 못판 상자를 다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이 부지포를 덮어서 햇빛을 좀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못판 상자를 놓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봤습니다. 지금 벽시가 싹을 틔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싹이 이게 잘난 데가 있고 덜난 데가 있는 게 이렇게 목판에 싹이 별로 안 난 거는 밑에 바닥에 있는 거, 좀 싹이 난 거는 위에 있는 거. 위에가 학교 입시장이 더 낫는 거 같아요. 골고루 하려면은 팔을 뒤집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아, 그렇지. 뒤집기를 어떻게 해, 그만한 걸. 그래도 뭐 싹은 다 나온 거잖아? 나온 거 지정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육묘장 안에 이제 모판을 끼워서 모를 키우는 아파트 골조예요, 골조. 아파트 골조 같은 거. 오, 씨앗. 이제 판에다가. 전에는 이게 손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모판에다 뿌렸는데 요즘은 좋아서 희약기라는 게 나와서 판에다가 딱 먼저 약을 미리 밑에 깔아. 향토 넣고 물 가고 약이 탁 깔리고 그다음에 이제 접시 들어가고 또 향토 들어가고. 이게 이제 농가들 그래. 이중이라는 거. 그치. 한 번에 그냥 그 해바라기 나는 거 약 뿌리는 거 말이야? 아니 이제 그 그거는 종자소독한 거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도열병약, 뭐 멸구약 그런 거 다 한 번에? 이것도 단 한 번이네. 옛날에는 사람이 일일이 그 그래. 이제 한 번에 파종할 때 일을 하나 줄어든 거니 편리함이 되는 거 그렇지. 판에 일정하게 뿌려주니까 약이 골고루 그렇지. 되었다고 봐야죠. 사람이 하는 거는 어느 때는 많이 들어가고 어느 때 조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가 일정하게 해주니까 그치 이게 병충해 덜 난다고 그러더라고. 능력이 참 대단하지. 이 흙을 뚫고 이렇게 일어서는 거 보세요. 근데 사람도 힘내야겠죠? 이렇게 뚫고 일어나는 거 봐요. 그죠? 이거는 미호 품종이고 시약을 했다라는 거죠. 약을 시약을 골고루 줬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백진주. 이건 백진주 품종이래요. 아주 잘났죠. 여 위에는 아무래도 햇볕도 받고 하니까 이 안으로 내려갈수록 온도 차가 있으니까. 보세요. 그죠? 살짝 나왔죠? 여기는 미호 시약한 거. 울퉁불퉁하네요. 여기만 상자가 일어서니까. 하나의 힘은 약해도 힘이 뭉쳐지니까 이렇게 환도 일으키고 또 훅도 불쑥 일어서네요. 이거는 최종포 하려고 해놨구나.
여기가 다 논인데요. 이제는 이 논에도 특수작물을 심게 하거든요. 이렇게 옆에는 마늘도, 마늘밭도 조성되어 있고, 또 농업에 관련된 하우스 재배 시설도 하게 되어 있고, 규제가 되어 있지만 저렇게 논에 축사도 들어가 있어요. 다음날 물을 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벌란데 있잖아. 완벽하게 나와. 물을 주고 위에다가. 이때는 여기다 굳이 버스 푼 다음에 물을 바로 대가지고 물을 흠뻑까지 여기까지 될 거거든. 됐다 뺄 거거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물을 주고 덮고 내일 그 다음날 물을 대는 거야. 그러면 벌란 거 그게 이렇게 벌란 부분들 있잖아. 하루 차이에? 하루 차이에 그렇게? 균일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균일하게. 여기 덜란데, 덜란데는 수분이 들어가면은 땅이 덜 뜨거워져. 뭐예요? 미호. 아, 미호. 오늘 미호를 많이 하네? 오늘 미호가 거의 150인가 180인가요? 미호가 많이 브랜드 홍보해야 되는데.